이번 시간에는 버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버전 관리라는 말 속에서 버전이라는 것은 어떤 파일의 변경점들을 의미합니다. 즉, 버전 관리라고 한다는 것은 파일의 변경점들을 관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경점 관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과거에 작성했던 내용으로 원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과거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버전 관리를 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요 다음 클라우드에 있는 요 아이콘 보이시죠? 요거 더블 클릭해서 다음 클라우드의 저장소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다가 제가 파일을 생성을 하는데 이미지 파일을 저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이렇게 놓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죠? 요거는 뭐냐면 현재 파일을 동기화하기 대기 상태라는 뜻입니다. 아직 서버로 전송되지 않았고 또는 전송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게 초록색 체크로 바뀌게 되면 서버와 여러분의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파일의 상태가 됐다. 즉 전송이 완료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웹 인터페이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버전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파일 버전 관리를 선택해 보면 자, 여기 요런 그 이메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시간에 파일을 수정했다라는 뜻이고 클릭하면 이 파일의 내용을 열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요 이미지 파일을 수정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클릭하고 자, 연결 프로그램에서 그림판으로 가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표시만 하고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이 지금 현재 녹색인데 파일을 수정을 하게 되면 파일이 수정됐다는 사실을 다음 클라우드가 감지하고 잠깐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녹색으로 변경됐죠. 그것은 전송을 완료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파일 버전 관리를 하게 되면 아까와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버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두 번째 그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 방금 우리가 수정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 수정하기 전 상태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작업한 요 내용이 원하지 않는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자, 예전에 있었던 특정한 지점의 파일을 선택하고요. 그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 파일을 최신 파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최신 파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최신이었는데 바로 요 부분이 최신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자, 확인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세 개가 생겼죠. 그럼 왜 그러냐면 요 직전에 최신이었던 버전을 삭제하진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을 하나 더 만들어서 새로운 버전으로 해서 가장 최신 상태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 로컬에 있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이 파일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볼까요? 자, 아까 분명히 이 낙서를 해놨는데 이 파일이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버전을 변경했기 때문에 과거의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 변경된 내용이 여러분의 컴퓨터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전 관리는 꼭 이미지뿐만 아니라 뭐 텍스트나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버전 관리 기능을 이용해서 좀더 안전하게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